살아계셨죠? 어떻게 이렇게 희마리가 없으세요? 절 보세요. 제가 장가를 갔어요. 믿어주세요. 장가를 갔는데 안 믿는 집에 갔어요. 저희 처갓집은 정말 잘 살아요. 큰 연탄 공장, 옛날 연탄 공장 하면은 잘, 연탄이 꼭 뗄 때였으니까요. 연탄 공장을 크게 해서 여러 시군을 다 커버하는 연탄 공장을 했었고, 벨카 사슴 목장도 하고, 또 여러 사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지역에 무슨 총, 라이온스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하시면서 유력한 분이었어요. 사이가 셋이에요. 그 중에 한 놈이 저예요. 사이가 셋인데, 둘은, 하나는 대기업 간부로 있었고, 하나는 홍익대학교라고 있어요. 홍대 미대 주임 교수였어요. 그래서, 옛날 홍대 하면 미대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학교인데 우리 장인은 그 홍대 미대 사이가 오잖아요. 사이가 오면 벗은 발로 나가서 대문 앞에까지. 옛날 일본 다다미집 있죠. 근데 일본 집도 엄청 커서 문을 9번 들어가야 안방까지 가고 또 옛날 그 시절에도 그 일본 사람들이 집을 안에다가 안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 냄새 하나도 안 나가. 이렇게 다 구조가 돼 있었어요. 큰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집인데 제가 가잖아요. 안방까지 가서 절해도 인사도 안 받아요. 목사한테 딸을 준 것을 수치로 생각해. 그러니까 중한테 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딱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자네 집에 쌀 있나? 이게 한마디 했고 우리 동서가 가면 손을 잡아요. 그리고 동서 둘한테는 3층 저택을 서울에서 하나씩 사줬어요. 그때는 집이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있던 시절인데 저는 10원 한 푼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중한테 준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 동서, 자랑스러운 홍대 미대 교수 동서 박사 논문은 옛날 미대 교수 박사 논문은 칼라로 이렇게 잘 해서 그 작품까지 설명이 돼가지고 책자로 돼 있는 걸 이분이 이렇게 펴서 내가 가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 작품 참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시골 할아버지가 무슨 작품을 알아요? 내가 가면 일부러 그 논문을 꺼내요. 정말 저는 처갓집 가기가 싫었어요. 그 시절에 얼마나 제가 저도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84년도에 애를 잃었어요. 애가 죽었는데 200만 원만 있으면 살렸어요. 근데 처갓집에 말 안 해. 저희 집사람도 처갓집 가 말 안 하더라고요. 정말 처갓집 가기 싫었어요. 근데 우리 장인은 그 홍대 미대 교수 사이를 우상처럼 그래서 사이가 목사인데 천주교인이 됐어요. 왜? 우리 동서가 가톨릭에 있어요. 가톨릭 명동 성당에 김수환 추기경 옆에 오른팔 했어요. 그래서 성서 함께라는 책을 만들고 또 가톨릭에 쓰는 모든 글씨 내 탓이요 무슨 성체대에 무슨 뭐 이런 특유한 글씨체는 우리 동서가 다 디자인한 거. 그 책자도 발간하고 아주 오른팔을 했어요.
근데 우리 동서는 남대문교회 장로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라고요? 남대문교회 알죠?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100년사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교회가 영락교회가 아니었어요. 남대문교회에서요. 모든 회의의 90%가 남대문교회에서 열렸어요. 한국 기독교 100년사를 보시라고. 정말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였어요. 그 교회 장로, 아버지가 장로, 형님도 장로. 알아들어요? 할아버지도 장로. 3대째 장로 집안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장로 아들이 왜 천주교에 가 있냐? 그 남대문교에서 결혼식 했거든요. 저도 거기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그 남대문교회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설교하는 목사를 끌어내렸어요. 뒤에서 밀고. 누가? 우리 동서 형님 장로님 끌어내리고 아버지 장로가 뒤에서 밀었어요. 그리고 교회 오는 성도들 모두에게 문에다 못 박았어요. 우리 동서는 결혼식하고 주일 예배 드리러 신혼여행 안 가고 가다가 교회 싸우는 것 바람에 못하고 신혼여행으로 갔어요. 그로부터 두 달 뒤에 그 형님이 죽었어요. 그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둘째 형님은 미쳤어요. 마산 정신병원에 갔어요. 셋째 형님도 미쳐서 집을 나갔어요. 우리 친동서가 홍대 미대 교수가 넷째야. 근데 날더러 그래 울면서 목사님 3대째 장로 가정이면 복을 받아도 크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집에 저주가 있습니다. 날더러. 그래서 저는 천주교로 피난 왔습니다. 그래요. 어디로? 그래서 자기네는 천주교로 갔대. 천주교로 피난 간 우리 동서는 정말 그렇게 고통을 주는 희한한 암에 걸려서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암에 걸려서 속초 옆에 공기 좋은 데 산다고 설악산 밑에다 방을 들어놓고 한 10년 동안 고생하다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장인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사이 그 사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장인이 세상을 떠날 때 사이는 오지도 못했어요. 두 달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고통당하다가. 그런데 목사가 한이 된 것은 제가 교계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그 시절에 제 조문객이 목사님들이 600명 넘게 왔어요. 우리 교인들도 500명 넘게 왔어요. 충청도 영동까지. 그런데 미사 드리고 있어요. 카톨릭 미사는 2시간 넘게 막 해요. 천주교는요, 장례 미사도 성례라 그 겨울에 목사들은 밖에서 줄 서 있고 안에서는 미사 드리고 절하고 향 피우고 다 했어요. 목사인 저는 너무 창피했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정말 머리 둘 수가 없더라고. 창피해. 교인들한테도 부끄럽고. 거의 천주교는 불교랑 비슷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은 빼내고 싶은 거예요. 천주교에서. 천주교도 방에다가 우상처럼 불상 갖다 놓듯이 성모상 갖다 놓고 향 피우고 그러대요. 안방까지. 우리 동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장모를 집에다 모셨어요. 저희 집에 모시고 있었고 집사님 됐어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셨는데 제가 서울에 CTS 현장 뉴스 대담 프로에 갔다가 영등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낮집회만 안 오면 낮에라도 거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거의 제 손님이라. 근데 목사님이 해야 된대, 여기는. 그래서 하려고 그래요. 나도 맛이 갔어요. 그걸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내가 적진의 한복판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하네. 오늘 낮에 온 사람만 손 들어봐. 내려봐. 안 온 사람 손 들어봐. 잘 들어. 내일 낮에 이 사람들이 오겠다면 나도 오고 안 오겠다면 나도 안 와야지. 제가 뭐 여기 뭐 안 온다고 목숨 걸 일 있어요? 내일 낮에 오늘 손 든 사람 안 손 든 사람 내일 낮에 오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확실해. 아니 뭐요? 그럼 나머지는 손 안 든 사람 내일 낮에 안 오겠다는 거지? 목사님 한번 보세요. 내일 낮에 오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높이 들어. 잘 헷갈린다. 내려봐. 내일 낮에 안 오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튼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맡기고 저 정말 열심히 왔어요. 2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오는데. 그런데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저희 처갓집이 거의 복음화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고 큰처남도 뭐 이렇게 집사되고 그 부인은 권사되고 막 이런 식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었고 우리 장모님도 집사로 돌아가셨는데 저 마음속에는 한이 돼요. 정말 그 우리 동서가정 보면 그 동서가정은 그 고생을 하다 돌아가셨고 그 자녀들은 왔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근데 3대째 장로 가정인데 축복을 받아도 크게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 집에 저주가 있어요? 그거 제가 아파하는데 여러분 대전에 가면요 대덕연구단지라고 있어요. 있다 그래요. 그 대덕연구단지 안에 옆에 보면요 대전에 대성교회라고 있어요. 있다 그래요. 통합직교회인데 그 대성교회 강사가 누구였냐면 대성이었어요. 그 강사를 누가 이렇게 케어를 했냐면 대덕연구소 소장되는 장로님이 저를 숙소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셨어요. 그 숙소까지 데려다주는 장로님이 날더러 자기는 서울 남대문교회 장로였는데 대덕연구소로 오면서 그 대성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서 신화목에 아냐고 그랬더니 울어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귀한 가정이었는데 잘못된 길로 주의 종과 대적하다가 그렇게 무너졌다고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끌어내리고 밀고 할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목전에 안 나타나지만 확실히 봐야 돼요. 그 자손들 얼마나 불쌍해요.
아프잖아. 우리 장인은 사위 둘을 다 큰 3층 저택을 사줬는데 그 한 사위는 돌아가셨고 한 사위는 애국으로 도망갔어요. 사업 망해갖고 뭐 하다가. 그리고 오늘 내가 가보니까 사위는 하나밖에 없더라고. 어찌됐든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법이 첫째가 에?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가 믿음이 변질된 자지요. 마음이 완악하고 변질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크게 흉악범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야. 악 중에 가장 무서운 악이 흉악이에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흉악하게 생겼나 안 생겼나 봐봐. 봐봐. 들통날까 봐서 못 쳐다보지 말고. 자, 옆에 사람 흉악범이요? 아니요? 아니요? 확실히 아니에요? 아니어야 되는데 혹시 몰라요. 왜냐하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거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흉악범이 뭔지 아세요? 악 중에 가장 무서운 악이 뭔지 아세요? 그 흉악범이 감옥에 있고 살인자고 그런 사람이 흉악범이 아니고요. 성경의 흉악범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내어쫓고 부정적인 말에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남 열심히 하는 꼴도 못 보고 지는 열심히 안 하고 자기는 대접도 안 하면 남의 대접하는 꼴도 못 보고 그런 사람 있지? 자기가 대변자신가? 자기는 교회는 없대. 알았어요. 내가 봐도 없는 것 같아. 없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방주사 차원에서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천국은 못 가요. 지옥 가는 세 번째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됩니다. 남 상처 줘서는 안 됩니다. 요한 3서 9절에 보면 대표적인 흉악범이 나오는데 디오드레베라는 흉악범이 나와요. 한번 펴봐요. 요한 3서 9절부터 봐요. 어여 찾으세요. 요한 3서 찾았으면 아멘해요. 요한 3서 9절부터 시작. 계속 읽어요. 계속.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뼛속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자기는 열심도 안 하면서 남 열심히 하는 꼴도 못 보고 말로 상처 주고 주의 종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러한 흉악범이 이곳에는 없기를 바라요. 단 한 사람도 그런 줄에 서지 마십시다. 정말 우리는 끝까지 양으로 죽읍시다. 끝까지 순종하는 양으로 죽읍시다. 제가 감리교에서 자랐거든요. 끝까지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 교회는 금난 감리교회라는 교회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출석교인이 11만 명이 됐어요. 말이 11만 명이지 아주 거대한 맘모스 교회가 됐는데 그 금난 감리교회를 제가 어려서 다닐 때는 참 교회가 정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 앞에 그저 100% 순종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말씀을 그저 무릎 꿇고 받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다가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장로교 갔어요. 제가 감리교 신학을 하라고 했는데도 장로교가 난 좋아서 장로교로 간다고 가서 장로교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안 믿을까 봐서 내가 이름을 댈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청량리교회 교육전사가 됐어요. 근데 교회가 예배 끝나고 재직회라는 걸 하면서 살벌하게 싸우더라고요. 세상에 막 큰 소리 치고 고함 치르고 장부 던져버리고 멱살 잡고 개쌍하고 싸우더라고.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는 걸 보고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교회에서 싸우나 싶어서 사무실로 갔어요. 저는 교육전사예요. 부목사님들, 선임 전사님들 쫙 있어요. 사무실에. 지금 난리 났다고 교회가 싸움판이 벌어져서 빨리 가서 말리자고 제가 달려갔더니 아무런 미동도 없이 하는 말이 부교역자는 임시직이라 재직회 하는데 못 들어간대 법으로.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임시직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부교역자는 뭐요? 임시직이라 그 재직회 하는 데는 못 들어간대. 그래서 그냥 유리창 너머로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그걸 처음 알았어요. 내가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상처받아서 다음 주에 한 사람도 교회 안 나올 거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에 100% 다 왔어요. 100% 다 와서 거룩거룩 예배를 드리고 연장해서 또 입으로 또 싸우는 거야. 몇 달간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해. 저 사람들은 싸우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 오나 보다. 진짜 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교회 안 나올 텐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거룩거룩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연장에 또 싸우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싸움의 주모자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안수 집사예요. 누구라고?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고 성이 안씨예요. 직분은 안수 집사야. 두 사람이 그 당시에 큰 전자회사 사장인데 체구도 좋고 틀도 좋고 목소리도 커요. 등치도 좋고 이 사람들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 사람들 마음에 안 맞으면 던져버리는 거야. 근데 그 교회 안장로님은 그 아버지 안장로님은 80이 넘으셨는데 진짜 훌륭한 장로님이야. 이 아들들이 너무너무 싸우면 아버지 안장로님 모셔와요. 가서 이놈들아 하고 들어가면 언제 싸웠냐는 식으로 딱 자리에 앉아. 아버지를 무서워해. 아버지가 나가면 또 일어나 싸워. 그 아버지 안장로님은요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나 같은 교육전도사한테도 90도로 절해요. 90도로 절하면서 뭐라 한지 알아요? 훌륭하신 주의 종이 되실 분입니다. 그게요 길을 살려주는 말이더라고. 그래 나는 훌륭한 주의 종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90도로 절하면서 훌륭하신 주의 종이 되실 분입니다 그러면서
명절 때는 떡 까보라고 봉투 주고, 신학기 때는 책 사보라고 봉투 주고, 등록금 보태라고 돈 주고. 그 당시에 가난한 전도사가 얼마나 은인처럼 느껴지는지. 옆에 사람한테 훌륭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분입니다고 인사 한번 해봐. 본심을 담아서 인사해. 너무너무 그게 힘이 됐어요. 근데 그 안장로님은 그렇게 훌륭한데 아들들은 개판이에요. 그 부인 며느리들이 반주해요. 교회 반주도 하고 인물이 좋아요 다. 근데 저녁 예배는 또 안 나와요. 낮에 싸우고 가고.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는 그 교회에 오래 못 있었어요.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제가. 뭐를 당했다고? 이 억울한 사연 좀 들어봐요. 우리 목사님하고 서대문에 있는 목사님하고 둘이 친구야. 서대문에 있는 목사님 몸이 약해. 야, 쓸만한 전사 하나 있으면 보내라. 내가 몸이 약해서 좀 일 좀 많이 맡기고 잘할 사람 보내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김대성이 데려가라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는 서대문 성천교회로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식당한 거 맞지?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2년 지났어요. 청량리교회 목사님을 도남동 태극당 앞에서 만났어요. 그 당시에 길에서 제가 섬기던 목사님을 뵈가지고 고급 식당으로 모시고 와서 제가 식사를 대접했어요. 나는 진짜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식사 한 끼가 내 두 달 생활비야. 그 당시에 한옥으로 잘 지은 멋진 집이었는데 그렇게 비쌀지 몰랐어, 서민들처럼. 하지만 두 달 생활비를 들어서 대접 한 끼 하고 나서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대접하는 건 참 축복이지.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제가 그 어른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청량리교회 목사님이 날더러 김전사, 우리 안장로님 돌아가신 거 알아? 하고 물어요. 아니 저도 사랑을 많이 입었는데 저한테 연락 좀 주시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이상한 장례식을 치렀어 그래요. 이상한 장례식이 뭔데요? 그래 여러분이 안 믿을까 봐서 제가 교회 이름은 됐다 그랬죠? 이상한 장례식이 뭔데요? 그랬더니 옛날은 집에서 초상 치렀죠. 맞죠? 집에서 초상 치렀는데 한여름에 돌아가시면 그 자리에서 그날 입관을 해, 그날. 겨울철에는 그 다음날 입관을 해. 맞죠? 옛날 냉동고가 없으니까 조금만 늦어. 더운 여름에 돌아가셔서 늦으면 코에서부터 시커먼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눈은 골아내리고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저는 참 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거의 두 교회씩 담임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목사님들이 염을 해요. 알코올 솜 알코올 찍어서 전신을 다 닦아내고 코, 입, 귀 다 구멍을 다 막아. 해본 사람 있을 거야. 그리고 뒤집어 씌우고 꼭 묶어서 수의를 입혀서 입관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입관을 여름에 돌아가시면 그날 한다고요. 더우니까 입관을 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는데 전화가 왔대, 전화가. 장로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빨리 오라고. 장로님 뭐요? 살아나셨다고 오라고 그랬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급하게 갔더니
수의가 벗겨지고 한복 입고 관 옆에 서 계시더래.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어떻게 다시 오셨냐고 그랬대. 그랬더니 다짜고짜 큰절을 하더래요. 말릴 결도 없이 할 수 없이 같이 맞절을 하고 부축을 해서 이렇게 세우니까 주의 사자 목사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래. 그런데 숨을 쉬는데 한 100m 뛰어갔다 온 사람처럼 이렇게 급하게 숨을 쉬는 거 외에는 다를 바 없더래.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우리 자식놈들 좀 불러달라고 그러더래. 지금 거기 초상 치르니까 다 와 있잖아요. 옛날 집에서 초상 치렀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 딸, 사위, 자부, 손주들까지 다 불러달라고. 그 관을 놓고 쭉 둘려 앉았는데 이거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받든 안 받든 여러분의 자유지만 지금 시대는 거짓을 증언할 수가 없어. 왜? 이 설교가 인터넷에 다 떠. 이 교회도 100% 막 띄우더라고. 누가 듣고 누가 쫓아올지 몰라. 말 잘못하면 가. 세상이 무서운 시대야. 제가 남미 7개국 집회하면서 느꼈어. 두 주간에 남미 7개국 집회를 하는데 살인 스케줄이야. 공항에서 내리면 집회 장소로 가. 끝나면 바로 또 이동을 해. 남미 대륙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과테말라에서 또 시작을 해갖고 멕시코로 갔다 브라질로 갔다 막 도는데 너무 힘들게 미국으로 돌아서 오는데 내가 오면서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집회 다니는 거 우리 교인들은 모를 거다. 와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어디서 따코 잡섰죠? 어디서 누구랑 사진 찍었죠? 어느 교회는 무슨 설교했죠? 어떻게 알아? 다 떴어. 동영상. 안방에서 보고 있었던 거야. 남미에서 내가 떠드는 거. 이게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무서워. 여러분은 골라서 들을지 몰라도 나는 진실하게 할 수밖에 없어.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자유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목사님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 집에 관이 두 개 놓였다 이거야. 하나는 자기 관인데 하나는 내 자식놈 중에 하나가 이번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최종을 대적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주고 요것들이 흉악범이라 천국에 놓일 자리가 없습니다. 천국에 놓일 자리가 없으면 어디 간다는 얘기요? 목사님하고 다시 일어서더니 큰절을 또 하더래. 큰절하시고 하는 말이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주의 사자 목사님이 중보 기도권이 있는데 제발 노여워하지 마시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녀들 다 가르치면서 똑바로 봐라.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겼다. 너희가 하나님의 종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어. 다시 돌아가시면 일산에 가족묘지가 있는데 그 일산 가족묘지에 안장을 하고 장사 치르고 돌아오는 영구차 안에서 큰아들이 쓰러졌어. 과로로 쓰러졌나 했는데
청량리, 서울 청량리 가면 성 바오로 병원은, 성 바오로 병원은 큰 병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동네 출신이요? 그 성 바오로 병원에 중환자실로 갔어. 이틀을 못 넘긴대. 백혈병인데 산소 마스크를 떼면 죽는대. 자, 얘기가 이렇게 되니 누구 말이 생각나? 에? 그 아버지 장로님이 오죽 급하면 다시 오셔서 얘기하고 갔을까? 전 성도들에게 금식령을 내렸대. 목사님이 다 같이 금식하자고. 하루 금식하고 그 다음날 가족들과 함께 중환자실로 갔어. 병원 측과 합의를 했어. 어차피 산소 마스크 떼면 죽고 어차피 오늘 못 넘긴다. 환자 내달라. 그래서 안수를 했는데 살아나버렸어. 거짓말같이 털고 일어났대. 그 후로 그 아들 둘이 옛날 아버지 안장로님보다 더 잘한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우리 안장로님 세상 떠나시면서 아들 둘을 하나님께 붙여놓고 갔대. 하나님께 붙여놓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라도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흉악범 되지 마세요. 끝까지 양으로 죽자고. 지옥 구경만 시켜줄 수만 있으면 예수 다 잘 믿을 텐데, 부흥회라고 해도 목사님은 내가 우리 친부모님 돌아가셨으면 내가 나 집회 빼다는 소리 안 해. 나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도 집회 장소로 가서 말없이 하고 왔으니까. 하지만 장모님은 아니잖아. 마누라가 사실 저는 평생에 부흥회만 다녔는데 말없이 내조를 해줬어요. 웬만한 애경사가 있어도 부흥했다고 전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올지 알지만 내가 오늘 얼굴 비춰진 거 감동을 해버리더라고. 어찌됐든 저로서는 그러고 싶었는데 왔어요. 그런데 제가 김동기 목사라고, 제 친구 이름이 동기예요. 이름이 동기야. 알아들어요? 김동기 목사가 제가 전도해서 목사 됐어요. 원래 공대 출신이고 엔지니어인데 그 집이 불교 집안이에요. 아주 지독히 불교, 암자를 몇 개 짓고 절가를 몇 개 짓은 집이야.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큰 건설회사 사장이야. 그 아버지가. 그 집 불교 집안이야. 아들이 목사가 되고 나서 신학교 갈 때부터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의절하자. 관계를 끊었어. 그만큼 불교 지독한 집이야. 근데 우리 친구 목사는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밤마다 철야 기도했어. 83년도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친구 목사가 면목, 저는 면목 4동에서 목회를 하고 우리 친구는 면목 3동에서 목회를 했어요. 면목 3동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친구 목사가. 저희 교회는 그래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동생을, 고등학교 있는 동생을, 야, 너 그 교회로 다녀라. 가서 성미도,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성미도 퍼가지고 가고, 너 기타 쳐고 가서 찬양인도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동생을 보냈어요. 그 교회로. 둘이 밤마다 또 삼각산으로 산기도로 갔는데 새벽에 얘가 학교로 가면서 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김동기 목사님 산에서 기도하다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가루가 됐대. 그래서 미아리 성가병원에 입원했대. 내가 성가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더니
그때는 보험이 안 되던, 보험이 없던 시절이라 기독병원으로 가면 목사는 50% 할인을 해줘. 그래서 기독병원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금방 갔다는 거야. 금방 내가 뒤에 또 따라갔어. 앰뷸런스가 천천히 가요? 빨리 가요. 천천히 가, 빨리 가. 뭐라고 소리 지르고 가? 크게 뭐? 킬까? 삐까? 내가 가르쳐줄게. 뭐라고 소리 지르냐? 비켜, 비켜! 그러는 거야.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소리 진다고? 비켜, 비켜 하는데 안 비키는 차가 있어. 추락하고 부닥쳤어. 장안동 로타리에서 네 바퀴를 돌아버렸어, 차가. 얼마나 세게 부닥치, 큰 추러가도 부딪혀가지고, 꽁처럼 돼갖고, 거꾸로 쳐박혔어. 내가 택시가 막혀서 보니까 그 사고 난 거야. 앰뷸런스. 내려서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 왜?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런데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거꾸로 땄어요. 그 안에 일곱 사람이 하나도 안 다치고 나왔어요. 중국 황학동에 사는 그 어머니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리 부러졌다니까 왔어. 와서 앰뷸런스 앞자리 탔어. 뒤에 환자들하고 친구들 탄 거야. 와갖고. 가는데 굴렀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그 기독병원에서 단 10원도 안 받았어. 기적이라고. 거기서 병원 생활해도. 그 차는 폐차되고. 근데 병원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안 보여. 찾아도 안 보여. 나중에 보니까 성경책을 두 지를 사가지고 오는 거야. 옛날에는 성경 찬송 따로 붙어있어. 지금처럼 한 권 돼 있지 않고 따로따로 돼 있는 걸 성경 두 권, 찬송 두 권을 들고 이렇게 오시는 거야. 어디 갔다 오세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부터 예수 믿을 거래. 세상에 이렇게 부닥칠 때 순간적으로 죽었다는 생각이 들더래. 자기 어머니가. 누가 뒤에서 포근하게 안아주는데 꽃방석에 앉는 것 같더래. 근데 손에 못 자국이 있더래. 생생하게 그걸 느낀 거야. 한 사람도 안 다친 거야. 그 집은 어머니가 불교 센데 어머니가 돌아서니까 온 집안이 다 크리스찬이 됐어. 아버지가 장로님 되시고 어머니가 권사님 됐어. 알아들어요? 저는 경상도, 경상북도 쪽으로 어디로 막 가면 대구, 포항, 뭐 영덕 이런 쪽으로만 가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교인들을 대형 버스에다 싣고 부흥회 참석하고 내가 그 집에 가서도 잠도 많이 자고 그랬어. 결국 장로님 돼갖고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혼자 28억 들어서 교회를 지었어. 그 당시에 28억이면 지금 280억도 더 되는 돈이야. 그렇다 그래요. 혼자 몇 억? 그 아버지 장로님 28억 들어 교회를 지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 총회 이런 데 가가지고 잘못된 영향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무슨 머슴 길들이기 이런 걸 배웠대. 우리 친구 말로. 머슴이 누구냐면 목사야. 그런 걸 장로님들 배워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목사를 내쫓아. 또 자기가 경제력이 있고 그 교회 짓고 하는 분이라 입심이 세져갖고 목사님 내 집을 쫓아냈어. 그런데 한 겨울에 또 사택 가서 소리 질렀대. 그 아버지 장로가 집 빼라고 방 빼라고 소리 지르니까 이번에 사모님이 좀 센 사모님이었나 봐. 이 추운 겨울에 어디 나가란 말이냐고 팔뚝을 물어버렸어요. 달라붙어서 팔목을 물어버렸다고. 그런데 사람이요 이렇게 독기가 있어서 그러면 독이 있나 봐. 세상에 미국, 일본, 독일까지 갔어. 너무 송곳으로 찌르는 고통. 살이 썩어 들어가고. 안 나. 한국에서도 이 병원 저 병원 좋다는 다 가도 안 나으면 병원을 다 때려부시고 나와. 그리고 물어줘. 그 고통을
몇 년 동안 살이 썩어 들어가도 안 나.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날더러 그래. 목사 입에서 이게 할 말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었으면 좋을 뻔했대. 이게 말이 되는 말이요? 오죽하면. 그리고 앉아서 목사들만 욕하고 있고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목사들이 타락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도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한 걸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를 고쳐주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은 그 질서에 순응하게 가르쳤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고요. 이게 정말 아니잖아. 그 아버지는 계속 목사들 욕만 하고 불평만 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가 날더러 그래. 서울 강남에서 언제 부흥이 하냐고 나한테 물어. 왜 그러냐니까 강남에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대. 개인 병원들이. 거기 아버지를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누구 말도 안 듣고 다 욕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바쁜지 아니까 내가 강남 쪽에서 부흥이 할 때 아버지 모시고 가면 날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 회개 좀 시켜달래. 저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저렇게 욕만 한대. 그래서 내 일정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쯤 강남에 어느 교회 집회 간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맞춰서 아버지를 거기다 입원을 시킨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해요. 그 아버지가 아들 하나는 목사예요. 그 위에 아들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고 그 동생은 동국대학교라고 불교대학 교수야. 그 있잖아. 그렇게 해서 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 다 불러놓고 자부들 손주들까지 다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예수 헛믿었다. 내가 예수 헛믿었다. 이제 주의 종에게 순종하자. 우리 진짜 바로 믿자. 아버지가 울면서 회개했는데 거짓말같이 다 나와버렸어. 그 의사 손 안 대도 그냥 나왔어.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옥고통 안 당하고 이 땅에서 지옥고통 경험하고 회개시킨 것 같아. 우리 친구를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못 깨닫고 흉악범 돼서 지옥까지 갈 사람 많아. 이게 슬픈 거예요. 우리는 흉악범 돼서는 안 된다고요. 주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흔들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양으로 죽읍시다. 중랑교 교회라는 교회. 정양수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할 때 80년대에 교인이 2,000명이었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그 교회 좀 이따 부흥회를 가요. 그 교회 이름을 딴 교회로 바꿨어요. 요새. 근데 내가 말 안 해줄래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 80년대 2,000명 모였으면 대단한 교회였는데 2년 동안 싸우면서 교인이 반통 안 났어요. 교회가 많이 그 2년 동안 싸움의 주도자가 장안수 집사예요. 누구라고? 그러니까 흉악범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적어도 권사, 장로, 안수입자 정도는 돼야 돼. 초신자는 교회에서 입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가 정신 차려고 그러네. 이 장안수 집사가 그 당시에 잘 나가는 큰 회사 사장이고 체구도 좋고 목소리도 커요. 이분이 뭐 때문에 교회에서 야당 당수가 된 거야.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휘저버리고 오잖아요. 그분 말이 그래요. 전화 20통을 넘게 받는데 장집사 장집사 잘했다 잘했어 속이 후련하다 계속해라 계속해. 격려 전화를 받아. 그래서 자기 팬들이 실망할까 봐서 자기가 계속 총대를 메고 투쟁을 했대. 2년 동안 싸우면서 교회가 망가지는데도 자기는 정의롭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와.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와.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하지. 살라고 어디로 갔다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한 거예요. 왜 금식을 하게 됐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기도굴에 들어가면 음성이 들리더래. 흉악한 이리가 왔구나. 자기는 정의롭고 정말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흉악, 말이 되는 얘기요? 무슨 흉악한 이리가 왔어? 말도 안 돼. 그런데 방 안에 들어오니까요. 거기 액자에 이사야 58장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기 그 말씀 있잖아. 아, 금식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리고 20일 금식을 한 거예요. 20일 금식을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흉악의 탈을 벗은 거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마귀짓을 했는가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분이 거듭나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늦게 부름받아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 네 번 부흥회를 갔어요. 그때 제가 흉악범 얘기를 했더니 울면서 내 앞에서 내가 흉악범이 내가 흉악범이었다고 하마터면 내가 지옥의 아래에 갈 뻔했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분이 딸이 넷인가 그래. 딸들이 다 이쁘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생하고 맺어주었어. 그 동생이 김재웅 목사라고. 그 동생 부인이 장사모야.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그 장씨 딸이야. 잘 살아야지. 어찌됐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흉악범 되지 맙시다. 크게 아멘해요. 옆에 사람 봐봐. 흉악범 같이 다 생겼나 안 생겼나 다시 봐봐. 인사해요. 끝까지 양으로 죽읍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박수 힙차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가물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흉악범 교회를 어지럽히고 말을 함부로 해서 성도들이 상처주고 주의 종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마세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러한 신앙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